안녕하세요. 제1회 방구석 복불복 랜덤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박수! 사전에 저희끼리 회의를 좀 했어요. 우리 여행지만 복불복으로 사다리를 타볼까? 경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야 그러면은 어디서 잘지도 한번 정하고, 뭐 먹을지도 한번 정해보고, 어떻게 갈지도 정해보고, 장소, 교통수단, 뭐 먹을지, 어디서 잘지. 그래서 저희가 사다리로 저희 운명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도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박이 걸리고 버스를 렌트를 해야 되는 그런 차를 렌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는 그때 돌리는 걸로 하고 오늘 그러면 세 개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후배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수, 강릉, 경주, 포항, 인천, 전주, 삼척, 목포, 단양, 서울, 인제. 자, 희망하는데 하나씩 골르기. 저는 여수가 가고 싶어요. 사실 제가 단양을 찍었거든요. 저는 포항 재밌을 것 같아요. 포항 안내면지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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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꼴 안내면지기 가위바위보. 저희 여행지는 저희 운명이에요. 저는 제 방푸가 3명이니까 3번을 시작. 두근두근 경규픽이 당첨됐네. 우리 첫 번째 우리 여행지는 포항입니다. 포항 처음 가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있잖아요. 그 방구 소리 이렇게 들려주면 포항시 검색하는. 포항. 네. 자 다음은 숙소인데요. 숙소는 여섯 가지 후보가 있어요. 펜션, 호텔, 모텔, 차박, 민박, 캠핑장. 생각하지 마. 어차피 몰라. 그러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해야 돼. 점점. 펜션 넣어주세요. 호텔. 호텔은. 차박. 이게 제일 헬이야. 이건 피해야 돼. 네. 차박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운명이 가위바위보. 안내면지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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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럼 잘 골라야 돼요. 아, 이번에는 호텔 골라주세요. 6번 가겠습니다. 6번. 6번. 아니 뭐야? 아 불안한데요. 갑니다. 딥. 어 광고 들어가러 가요. 잠깐만. 이거 혼돈 중에 혼돈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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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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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되게 개쩔린다. 개뚱그. 제가 들었어요 이거 제가. 와. 얼굴 빨개졌어. 이걸 안 했으면 바로 차막이야 이거. 차막으로 그냥. 근데 과메기 대포에서 얼어 죽을 뻔했네. 차. 버차. 기차. 버스. 버스가 뭐 자전거 있었나? 자전거. 포항 자전거. 아 근데 진짜 자전거리면 어떡해. 1박 2일에 갔다 올 수가 없는데. 대구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치. 편집하고 다시 찍을까? 편집하고 세 개만 있는 걸로. 그것도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자전거가 나오면 그래서 자전거 3시간을 타고 12시에 거기서 다시 일정을 짜는 거지. 대전역에서 만나던가. 대전역까지 뭐 자전거 타고 와서 만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럼 후보를 4개로 해서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되죠. 넷, 다섯.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안 내면 지기 가위바위보. 1번입니다. 1번. 따라 자전거 해봐.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돼. 이제 앞으로 식사하기 전에 복불복으로 즉석을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뒤에 이어지는 영상도 기대하시고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 타러 가시죠. 여기서 대전역까지 한 18km 정도 되거든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니까 그거 타고 가볼게요. 방구석 프로그램. 거리의 사람들 노래하고 즐겨. 잠깐 여기서 정하는 걸로 하나? 아 이리 올라가요 그러면? 주유만 사님께서 이어폰을 좀 재정비 중. 이어폰을 그게 내가 우리 조금 꿨던 friends. 차츰 어른이 되어가면서. 아니면 반납하고 택시 타지 뭐. 늦을 것 같으면 택시 타지 뭐. 우리는 절반 오지 않았나 거의? 제안이 유산소 계속해가지고 페이스 맞춰 가겠습니다. 그럼 나 너무 심취해가지고 경치에 지금 병사 뒤에 없어졌어. 아 너 한참 해. 안 되겠어. 운동을 시켜야지. 걸어오는데 거의?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볼게요. 꾸덕꾸덕!
자 이제 갈림길 가수원이고 일로 가면은 가수원이고 여기로 가면 이제 두고 여기로 와요 보고 길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지도를 보면서 왔는데 이게 자전거 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다. 빰빰빰 빠밤. 여기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나 온 김에 갈 때에서 사진이나 찍고. 아, 어떡하지? 좀 아쉬운데. 그래도 포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에요. 죄송합니다. 머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질문사님 안내해 주시죠. 질문사가 안 된다. 사실 저희가 깜짝 게스트를 한 명 섭외했거든요.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네,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가시 가시. 다들 진짜 자전거 타고 왔어?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한 세 번 정도 봤어. 네이버 지도가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과메기. 그래 안내 좀 한번 해보거라. 일단 저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 호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숙소 근처에 도착했고 차를 렌트를 해서 그 렌트한 차를 군두군두군두. 내가 누르면 안 돼? 나는 개인적으로 한식. 난 굶기 빼고 다 괜찮아. 나는 여기 와서 다 한식 나왔으면 좋겠어. 일식이나 양식. 일식 양식? 우리 가자. 원망하지 않게. 원망하지 않을까? 잠깐만요. 잔다. 금손인데. 일식! 아! 오늘 이제 인물 소개를 해드리자면 유주임원사님 계시고요. 여기 저 천둥사, 여기 박하사, 여기 함상병. 야, 나 대령이지. 뭘 대령이야? 함상병이지. 아니, 내가 제일 먼저 알았어. 아, 그러니까 우리 제일 위에 해. 그 대신 함소위. 함소위로 가자. 제일 높다. 오케이, 제일 높다. 주임원사 일종샷. 제메랄드. 네, 오늘은 저희가 싫어. 쌀쌀한데. 이때. 너무 내려가 좀. 좋다. 일단 식당 검색해서 일식 나온 데가 한 200m 앞쪽에 있어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씩 찍어줬어요. 이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야, 왔는데? 월화 신고래. 로. 아 진짜 박주환. 먹기로 하고 왔는데. 이러고. 먹지도 못해. 내는 거였어요. 우와. 이야. 자, 대게 해체 쇼. 자, 여기를 다 넘는다 얘. 왜 이렇게 흘려요? 바로 가까이 가요. 대게 끝은 대게탕. 대게볶음밥. 오, 되게 뜨거운데 되게 시원하다. 백씨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요. 밖에서 아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요. 아, 괜찮습니다. 영식씨. 동백씨. Nope. 자, 다음 목적지. 호미곳이요. 네,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롱. 뮤직뱅크야? 내가 돌릴게. 여러분, 호미곳을 아시나요? 호미곳이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지구 바치던 애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지금 바치는 거야.
유유. 아 이제 주먹으로 바꾸는 중이라고. 자 갑시다. 여러분 혹시 여유가 뭔지 아세요? 비 한 잔.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이 제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참는 사람. 커피. GOP. 아 이제 꼬미꼬까지 보고 나니까 포항이 더 이상 뭐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와중에 꼬불꼬불 길 내려가는데 경치가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발걸음을 일로 돌렸습니다. 경치를 한번 일단 감상을 하실게요. 짜란. 바다 소리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겠다, 그지? 바다 소리요? 바다 소리 들으면서. 아. 네, 저 여기서 하나만 찍어주세요. 경기야, 네. 셀카 찍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나오는데? 이거를 하면...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이렇게 나와. 그럼 요거를 누르면 요렇게 돼. 아. 전. 요렇게까지 돼. 좀 더 가래요. 이곳에서 옛 추억을 잊지 못했지. 이곳에서 옛 추억을 잊지 못했지. 그 뭐야? MBC, MBC. 아. 이곳에 있는 옛 추억은 짠! 따따따따따! 도로도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열린 우수제비 대회. 이대 MC만 함께 뾰로로! 오늘 힐링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끝내줍니다. 맞다. 여기가 포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라며? 사요. 사. Follow me. Follow me.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 뷰가 조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들으라고? 돌려돌려. 메뉴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굴기까지 넣으면 되는 거. 그래. 치킨, 소곱창. 그래. 조개. 자 그럼 이제 두 개는 살짝 타카치로 해야 재밌지? 편의점. 포장마차. 괜찮은 거 아니야? 나도 괜찮은 거. 포장마차에서 뭐. 아무튼 우리가 벌 주려고 복불복을 하자고 한 거 아니니까. 일단 복불복은 맞아요? 뭐가 돌리면 굶기 나올 것 같아서. 원망하게 없어요. 안 내면 지기 가위바위보. 갑니다. 가라. 표정으로 말했어. 예. 택시. 스바이버로 버스 카드 네 명이어 찍기 대결을.